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 박성광 씨의 유행어였죠. 네. 아, 1등만 기억하니 더러운 세상을 했는데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진짜 큰 유행어가 됐었었는데. 네. 뭐 살다 보면은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1등만 기억하는 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을 조금 봐주면 네. 그 1등을 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나한테도 있어 좋았다면 약간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되게 내적 생각을... 갈등이 지금 엄청 심한 네, 상태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하면서 1등도 되고 싶으면서 그렇죠. 그 과정도 지켜보고 싶으면서 생각합니다. 다 그렇죠. 네, 다들 생각해요. 그 복합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뭔가 다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세상이 참 그렇게 썩 바람직한 세상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라는 게 또 대단한 것도 알고 있고 나도 1등이 되고 싶지만 또 1등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그 노력의 과정 모두 지켜봐주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복합적인 어떤 그 가치들이 상충을 하는 딱 그런 맞습니다. 네,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1등이라는 게 그렇죠. 1등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업계 이 업계에서 1등이 되고 말 거야. 뭐 이런 그렇죠. 결심을 뭐 다들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내가 사실 지금 1등의 자리에 있다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이 생각보다는 아우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렇죠. 또 지상 가치가 되지 않을까 항상 처해 있는 그렇죠.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 1등이 되는 것도 사실 정말 어려운 거지만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 나간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죠. 그게 더 어려운 일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1등이건 아니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리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빛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되길 꿈꿔봅니다. 네. 네. 1등 되세요. 네. 그 저는 사실 1등보다는 그 2등이 좋아요. 노력할 때 즐거움이 좀 더 좋아요. 아, 사실. 네. 그럼요. 네. 성취해 나가는 그거. 네. 결국엔 1등 되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런 건 줄 알았어. 아, 저는 1등 말고 딱 2등이 좋은 것 같아. 책임도 안 져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진짜로 실제로 군대에 있다 보면은 맞아요. 네, 최고 선임보다는 바로 딱 그 밑에 투고가 제일 이제 편하다라는 맞습니다. 거를 다들 몸소 많이 체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 사람들의 본능이 딱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저도 되게 투고를 오래 해서 엄청 편했었거든요. 그렇구나. 제 위에 선임이 바로 막 선임이 한 달 차이고 제 밑에 후임들은 저랑 6개월, 7개월 차이가 나요. 완전 풀렸네.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선임하고 저하고만 관계가 좋으면은 한 달 밑에를 그렇게 막 심하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되게 별로 책임도 안 지면서 되게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뭐 할 건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되게 전 제가 항상 거의 항상 완고였거든요. 그랬었군요. 항상 완고였는데 그래서 제 바로 밑에 저하고 한 달 차이였어요. 네. 똑같이 네. 네, 정말 많이 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임 운도 되게 중요해. 그렇죠. 선임 운도 중요해. 요셉아 뭐, 미안하다. 그렇죠. 형근아 고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인트로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만 네. 정말 이 악기 업계에서도 1등이 되기 위해 수도 없는 브랜드들이 부단히 노력을 네, 하시죠. 엎치락 뒤치락 네.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 중가 때, 중저가 네. 때의 브랜드들은 정말 어디가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네, 정말 치열합니다. 치열한 네, 천원 단위의 싸움을 하고 있는 피 터지는 바로 그런 세계인데 맞아요. 네, 오늘은 아이바네즈 어쿠스틱 기타 AW300이 또 출사표를 던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바네즈. 네, 예전에 저희가 AW 그 밑에 199,000원까지 내린 네, 솔리드 그때 모델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상위 모델인데 또 할인율이 높게 적용이 돼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음흠.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432,000원인데 엥겔만 스프러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259,000원, 40%가 할인이 됐어요. 40% 할인. 이 가격에 40%면은 이건 뭐 그렇죠. 엄청난 할인 20만 원대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저가 때는 마진이 그 고가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기다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건 뭐랄까 굉장히 큰 제사를 깎는 네. 맞아요. 네,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힘든 할인율인데 40%가 적용돼 있습니다.
네, 아이바네즈 AW300. 네. 아우 300. 동생과 같은 편안함. 아우. 네, 아우 300. 모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드레드넛 바디고요. 솔리드 앵겔만 스프로스탑 올라가 있고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도브테일 넥 조인트, 네, 로즈우드 지판에 크롬 그로버 헤드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43mm 아주 일반적인 네, 딱 스트로크용 기타의 너트너비고요. 본넛 세들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에 로즈우드. 네, 마호가니 바디에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탑이 올라간 아주 일반적인 조합의 평범한? 네, 평범한 드레드넛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체 검사해볼게요. 104cm고요 전장은. 과연 11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117, 116이요. 116. 네. 77. 77. 약간 도톰한 넥이고 바디고 116cc. 명점을 잡기에 아주 가벼운 기타가 나왔네요. 네, 무게 몇 대 몇? 그렇게 2점? 가벼워요? 그렇게 무거워요? 뭐 재보죠. 얘들아. 그래? 그 이게 2가 넘어? 넘네? 나 왜 이래? 힘이 좋아 오늘? 의미 없는 퍼펙 하시려고. 그러게요. 잠깐만. 이게 2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2.0이. 2kg. 나 너무 가볍게 봤구나. 애를 아주 띄엄띄엄 봤네. 네. 2.0이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스톱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적절. 25만 원이라고 가격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훌륭한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좋은데? 애초에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 이랬고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기타를 만들어냈다라면은 콜트 잡았을 수도 잡았죠. 있어요. 잡았죠. 네. 네, 이 가격이었으면은 네, 콜트 잡았죠. 네. 이거는 좋네요. 얼스백이 위험하죠. 40%가 아주 뭐 훌륭한 네, 네.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확실히 20만 원대 소리는 아니에요. 30만 원대 소리가 나요. 4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실제로 40만 원대 초반이고요. 좋다. 예, 이 가격대 기대하는 게 워낙 많아져서 그렇지 아주 좋은 소리가 나네요. 이거 할인율이 이 정도 적용됐으면 이 기타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건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아이바네즈 좋네요. 네, 43만 원이었으면 그냥 쏘쏘 이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쏘쏘. 네, 쏘쏘. 여기 30만 원대였으면 괜찮다. 괜찮네. 근데 25만 원이면 오 대박. 땡큐. 이거죠. 땡큐죠. 땡큐. 맞아요. 네. 땡큐. 콜트보다 더 높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네. 하나. 플라워. 네, 플라워.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하나 아주 차분한 느낌이 잘 어울리는 네. 그런 기타 사운드였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주평은 384 384 라그였거든요. 라그의 T100DCE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나가 늘 코아봉이요 님. 네. 뭔가 좀 색다르네요. 락킹하면서도 살짝 장난감, 게임 BGM스러운 게 있네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운드의 특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주평원에 그 락킹하다라는 그 어디서 착안을 하셨네요. 라그나 로크. 네. 라그나. 네, 라그나 로크. 네, 라그나 로크. 네, 라그는 로킹한 사운드가 난다. 라그나 로크. 라그는 네, 라그나 로크가 예전에 이제 그 만화로도 있었고 그렇죠, 게임이 워낙 있었고. 유명하고 그 라그나 로크를 그렸던 이명진이라는 만화가가 90년대에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럼요. 네. 아 제가 그 엄청 팬이었거든요.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이라는 만화가 어쩐지 있었는데 저녁. 네, 어쩐지 저녁. 짱이었죠. 그때 그 90년대에 어떤 청춘 만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면서 그때 이명진 만화가가 데뷔했을 때가 20대 중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데뷔한 만화가 최초로 100만 부를 넘기면서 와우. 완전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차기작으로 이제 그렸던 게 라그나로크였는데 이제 라그나로크를 하시다가 약간 좀 끝에를 좀 흐지부지 하시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다는 네. 전설의 만화가가 있죠. 어쩐지 저녁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저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죠? 딱 그때였는데. 그게 항상 돌려보던. 네. 그때 당시에 약간 미묘하게 수위가 높으면서 맞아요. 간당간당한 네, 10대 청소년들의 어떤 성적 판타지를 되게 미묘하게 자극을 시키면서 같이 너무 나온 게 있었어요. 열혈강호. 네, 열혈강호. 그렇죠. 네. 근데 열혈강호는 애초에 성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챔프에 수록된 만화였단 말이죠. 정확하게 아네. 저는 IQ 점프를 한 3년을 모은 사람이에요. 오타크를 봤나? 제가 엄청 좋아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쩐지 전혀. 영챔프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아, 영챔프. 아, 영챔프는 두근두근거릴 마음으로 펴보는데 제본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똑같게 돼 있던 거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아, 옛날 생각이 나네요, 진짜. 네, 아, 라그나로크라는 댓글 때문에 갑자기 옛 추억에 네. 잠시 빠져봤습니다. 아,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곳에선 여우가 왕이다. 아, 네, 호랑이가 없는 곳에선 여우가 왕이다. 그렇죠. 네. AW 형만한 아우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거 기준으로 이 가격 할인된 가격대 기준으로 259,000원 기준으로 점수 드리고요. 이거는 월장원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몇 대 몇? 그렇죠. 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가성비였습니다. 네, 이 가격이면 그렇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의 어쿠스틱 기타들이 기본적으로 가격대를 살짝 하향 조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좋을 것 시장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생각을 조금만 더 하면 그렇죠. 네. 한 대 팔 거 한 세 대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 요새 또 뭐 가성비가 워낙에 이 가격대에서는 화두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차라리 양쪽을 극단적으로 하는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고급화 아예 이쪽은 박리담에 이런 식으로 와야지 그 약간 애매하게 해놓으면 애매하게 안 팔리는 브랜드가 그렇죠. 되는 게 아니면 많이 아싸리 있다 진짜 어떤 브랜드처럼 이렇게 하나 한칸한칸한칸 그렇죠 한칸한칸 무시무시하게 해놓은 한오턴가 네 야마가 대표적으로 그런 네. 브랜드죠 진짜. 네, 다음 시간에 AW370 이것도 40%입니다. 이거는 기본 가격이 475,000원인데 할인을 해서 285,000원이고요. 실제로는 43만원에서 한 4만원 돈이 더 올라가는 건데 할인이 적용된 이 상황에서는 16,000원만 더 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 레벨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티나게 더 좋은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적어요. 적어서 무조건 적어겠죠. 네, 이것도 9.0인데 사실 저게 9.5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비슷하지 않을까. 괜찮으면 9.0이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AW 300의 업그레이드 버전 AW370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